3390 좋습니다. 좋은데, 뭐,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돈에 비슷한 배기량대, 비슷한 가격, 그러니까 같은 돈이야지.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배기량대면은 기통수가 한 개라도 더 많이 있는 기종을 선호를 합니다. 단기통은 우리가 옛날에 접해봤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오토바이들이 단기통이에요. 원동기, 뭐, 250cc급 요즘에 2기통 코멧이 없으니까, 코멧이 굉장히 귀한 차였어요. 250cc급에서 누가 2기통 오토바이를 내줍니까? 옛날에, 이제, 버블 경기에 힘을 받았었던 혼다 같은 경우에 VTR 250하고, 뭐, 몇몇 기종들이 있었지만, 250cc, 뭐, 이제, 쿼터 클래스에서 다기통 엔진이 쉽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한국 사람들은, 기왕이면은 그 돈으로 기통 한 개씩이라도 더 많은 걸 살라고들 선택을 많이 하고, 바이크 특성도 달라요. 단기통 고백이랑이랑, 그러니까, 370급 고백이랑이랑, 그러니까, 370급 단기통, 370급 2기통이랑은, 오토바이 특성, 엔진 특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치고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다 달라요, 완전히. 재미지죠? 빠따감 있고. 근데 390은 전 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MT를 타고 있지만, 배기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토크가 낮습니다. 걔네들, 배기량 낮은 애들은 최고 출력을 뽑으려고 하면은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다기통화를 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배기량이라도 그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누면은 회전 저항이 줄어들고 회전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회전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최대 토크는 줄어들지만 최대 출력은 올라갑니다. 최대 토크가 줄어들기보다는 같은 배기량의 단기통일 때보다는 2기통일 때 토크가 조금 줄어들어요. 순간적인 토크는. 근데 엔진 회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고 출력은 단기통보다는 기통수가 하나씩 더 붙어 있는 애들이 출력이 더 높고 그만큼 더 회전력이 좋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더 쥐어 짜야 돼, 대신에. 공강하면서 타야 돼요. MT 추천드렸죠? 좋습니다, MT. 저번 빠따 중시하시면은 390 타시면 390을 내가 못 타봤는데 빠따 좋다고 해요. 근데 김똑강님, 초반 빠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MT07이나 SV60이나 차라리 미들급 클래스의 병렬 2기통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KTM 그 790인가? 2기통 790cc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차라리 더 초반 빠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누가요? 성경님. 이거 누가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아, 내가 술 묻는 김에, 원래 술 묻는 놈이 용감하다고 말좀막 할게요. 어떤 빵아들이 곧다고 소리를 합니까? Go-RPM 엔진이라고 Go-RPM을 써야 된다고? 안 쓰면 고장난다고? 무식이 정도껏이어야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엔진은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엔진을 직접 내려보고 수리해보았지만 엔진은 돈덩어리입니다. 진짜 오토바이 가격의 80%가 거의 오토바이 엔진이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진짜예요. 오토바이는 엔진만 멀쩡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 멀쩡하고 엔진이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살리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엔진은 고물상 던져주고 차체하고 이제 쇼바하고 이런 것들은 나머지 다 분해해가지고 부속용으로 날려요. 그 정도입니다. 엔진이 중요해요. 엔진 나가리면 끝이거든.